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유동주의 부동산 따라잡기입니다. 네, 저는 앞선 어,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지난 4월까지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즉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 흘러가는 가격이 왜 그렇게 가는지에 대한 원인을 먼저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매번 짚어드리는 2016년 꼭 알아야 될 부동산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 지난 4월까지의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여러분들에게, 자, 매매 가격 동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4월에도, 지난 4월까지에도 매매 가격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계속해서 우상향, 즉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런데 주목해 볼만, 주목해 볼 것이 기타 지방, 즉, 수도권과 5개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은 지난달부터 마이너스 수치를 그리고 있다. 즉, 수도권과 5개 강역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라면, 이제 기타 지방, 이곳을 제외한 기타 지방은 보합에서 조금씩 하향하는 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수치가 조금 더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그, 3월 같은 경우는 이사철이었죠. 이사철이 보면서도 이사철이 끝나고 나서 4월의 가격 변동은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전국 147개의 시군구를 모델을 삼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 4월 보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한 지역이 73곳이 지난달 대비 3월 대비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락한 곳은 28곳도 증가, 즉 상승한 곳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곳이 상승한 것은 아니고 반대로 하락한 지역도 있다, 있었다. 이 원인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인구의 이동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이러한 성향을 보였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가격이 보합인 지역은 3월 대비해서 3월에 남아 한 70개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46개로 보합인 지역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이 이야기는 어 2016년 들면서 부동산이 상당히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 당초의 그 예측과 좀 별개로 계속해서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장기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 지수의 중요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항상 그렇습니다. 이 지수라는 것이 매연 단위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1월부터 12월 어떻게 흘러가는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를 지켜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렇게 긴 시간을 봤을 때 결국은 부동산의 가격의 정점이 어느 곳에 와 있는지를 항상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어, 특별하게 그 대외적인 큰 변수가 있어서 가격의 흔들림이 심했던 것을 빼고는 제외하고는 결론적으로 지난 30년간의 가격 상승 곡선 항상 부상향을 그렸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느끼실 것 같아요. 부동산을 놓고 얘기하기보다는 물가를 놓고 여러분들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파악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물가라는 거 어떻습니까? 하다못해 시장을 가서 우리가 콩나물을 사던 어, 가장 여러분들이 즐겨 사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라면 같은 것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걸 느낄 수 있겠고 특히 짜장면 같은 짜장면 같은 가격도. 지난 한 30년 동안 보시게 되면 무려 15배 이상 가격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가 상승에 의해서도 부동산은 장기적인 곡선은 항상 우상향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가격 지수로 보시게 되면 여실히 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옆에 있는 그래프는 전국 매매 가격 증감률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 그래프, 이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보이는 것은 전월 대비해서 가격 상승률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선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선 그래프는 뭐냐면 전년, 그러니까 즉, 올해가 지금 2016년, 2016년입니다. 2016년 4월까지의 기준이었다면, 이 그래프는 여기서 나타낸 수치는 2015년 4월, 즉, 전월에는, 전년, 전년 동월에는 이만큼의 상승을 보였지만, 올해는 이만큼의 상승을 좀 같은 연도, 연도 대비로는 조금 상승이 낮았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이제, 주요 지역별로 좀 나눠본 것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강북 14개 구와 강남 11개 구총 25개 구죠 서울이. 이 강북 11개 구, 강남 11개 구를 나눠봤는데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것 중에 해당되는 것이 강북에서는 은평구와 서대문구가 높은 상승 여력을 보였다. 특히 은평구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였냐라면. 이곳에 이제 뭐 수색 역세권 개발, 이로 인해서 은평구에 좀 가격 상승률이 늘어났고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롯데의뭐 복합물 조성 계획 발표, 이런 부분은 좀 늘어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아무도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서 가격 상승률이 조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로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수요가 좀 많은 곳이다. 특히나 이곳은 실 수요에 의해서 가격을 조금 많이 밀어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인천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공단이 몰려 있거나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가격 상승이 좀 많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경기권 중에서도 시흥시의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곳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소사 원시선이라는 소사 원시선지 복선전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복선전철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가격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았다. 사실 시행시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실거주 시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던 이유가 이렇게 기, 기반 시설, 특히 기반 시설 중에서도. 철도 교통 시설의 발달로 인해서 개발로 인해서 가격 상승 여력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과천시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결국 강남권, 이 강남구의 상승 여력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즉 강남의 재건축 영향이 과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과천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끌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주요 하락 지역 보시기 되면 용인 수지구라든가 수원 영통구가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 지역은 대형 평수 가격이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대형 평수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지역의 가격 하락을 유발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대형평수가 살아나기가 자꾸 너무 갈수록 살아나는 것이 힘겨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라 것을 이러한 수치로서, 통계 자료로서 알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서울시의 매매 가격 증감률입니다. 서울시의 매매 가격 증감률을 보시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그래프, 그래프는 전월 대비입니다. 즉, 지금이 이게 4월 기준이니까 3월, 3월 기준 몇 프로, 뭐 2월 기준 몇 프로 계속해서 전월 대비 몇 프로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이 평면상의 단순한 수치로만 보이지만 사실상으로 이것을 모든 것을 플러스 하시면 됩니다. 즉이 가격 상승 여력은 평면상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은 우상향이다. 요런 점을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월비 이 이야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그래프라든가 이런 통계자료를 볼 때는 이 기준이 무엇이냐. 전월비 기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단순하게 이번 달은 이만큼만 올랐구나. 이게 아니고 전월부터 계속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달까지의 에 2016년. 가격 상승률은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이네 개의 그래프를 합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전체적으로 이만큼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수도권 상승률 상위 지역입니다. 특히 앞서 매매가격 상승률이 조금 높았던 지역들이 당연히 우세를 할 수밖에 없겠죠. 시흥이라든가 과천, 뭐 강남구 같은 경우 또 은평구가 대표적으로 상승률 상위 지역에 포진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의 특징은 결국은 뭐냐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 그냥 오르는 것이 아니겠죠. 결국은 인구가 늘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매 가격이 오를 때이 인구가 어떻게 이동을 인구가 이동한 이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격을 피해서 가격, 그니까 비싼 가격을 피해서 싼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는지, 아니면 그 지역의 인구 유인 효과가 어떤 인구 요인이 발생을 해서 이동을 한 것인지를 꼼꼼히 살펴본다라면 그 지역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지를 충분히 예측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이제 전국적으로 한번 보겠는데, 광역시를 한번 보겠는데요. 광역시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부산이라든가 울산, 뭐 상승률이 조금 많았습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중공, 그, 제조업 기반이 조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약간 침체를 겪으면서 가격 하락률을 조금 보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구별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이제는 서울과 수도권 뿐만 아니라, 5개 광역시를 포함해서 지방, 부동산 시장도 국지적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러한 통계 자료로 알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연제구 같은 경우 가격 상승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연제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 때문에 재개발로 인한 어떤 기대 가치 즉 지역 개발에 의한 기대심리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기장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 정관신도시가 있는 곳이죠. 어, 정관신도시로 인해서 신도시가 들어섬으로써 인구 유입이 확실하게 발생을 했고 또한 분양가 자체가 또 기존 도심의 아파트 가격보다 높은 높은 면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중구 같은 경우 일부는 올랐지만, 뭐 달성군이라든가 달성구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을 률 조금 심하게 보였습니다. 즉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아파트의 공급량도 지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미분양도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가격 하락하는 유 조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전 또한 중구와 동구를 제외한 서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한동안 가격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가격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제일 먼저 공급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공급 수요자는 한정돼 있고 한정된 수요자에서 공급량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는 것을 통계자료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울산 같은 경우는, 북구 같은 경우는, 북구와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이곳에는 복선전철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꾸 개발에 대한 지역의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반대로 중공업지가 몰려있는 동구 지역은 제조업 기반의 약간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률이 상당히 높았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 이런 수치 이런 수치는 단순하게 숫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무엇을 기반으로 삼고 있냐에 따라서 가격 변동률로도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개 강역시도 마찬가지로 전월비 대비, 전월비 대비해서 가격 상승률 상당히 낮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승률 상위 지역은 앞서 말씀드렸던 특별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주로 상승률 상위 지역에 포진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지방 매매 가격 변동률 같은 경우는 충북과 충남, 경북 쪽, 경남 쪽, 여기 대부분 어, 지방의 그 산업도시가 조금 밀집해 있는 곳들이 의외로 가격 하락률을 보였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조금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상승률 상위 지역 중에서 춘천 특히 춘천 뭐 레고랜드죠 레고랜드라든가 여수복선전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고 제주 특히 제주 시장이 주택 시장이 많이 활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주나 서귀포 같은 경우는 물론. 어 실수요 시장도 형성이 돼 있지만 아무래도 제주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가수요의 유입이 상당히 많았다 가수요의 유입이 상당히 많으면서 이런 가격 상승률을 조금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제주 시장에 어 부동산을 좀 접근을 하실 때는 이제는 조금 상당히 이 가수요의 양이 지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 지금 막 적극적으로 공략하시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때문에 제주는 앞으로 제주시장 접근을 할 때는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시장도 좀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진입을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투자에 함에 있어서 결국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택 유형별 증감률 추이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택의 유형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파트죠. 하지만 이제는 2006년 이후 부동산 실거래가가 정착이 되면서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에 대한 가격도 이제는 데이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못지않게 이제는 수치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다른 주택은 상대적으로안 쳐다보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는 항상 말을 합니다. 특히 저도 항상 말을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반드시 아파트의 대체제도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프를 보면 여신 나타납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높아지면 반대로 단독이나 연립주택 즉 소형 주택이죠 소형 주택의 가격도 계속해서 같은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때로는 역전 현상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을 꼭 유념을 하시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전년 동월 대비 뭐 유형별 증감률을 보시게 되면 여실히 그래프상으로도 단독이라든가 연립도 계속해서 아파트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규모 벌인데 규모 벌은 역시 중소형이 상당히 강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독주택 또한 이제는 대형 평수 단독주택 값이 계속해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단독주택의 량이 줄고 있다. 절대량이 줄기 시작하면서 이 시소가치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큰 면적의 땅은 갈수록 없어지고 자꾸 이제 작은 땅, 여러분들 아마 협소주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개발하니까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협소주택들이 이제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전 매매 가격 동향을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전세 가격 동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가 상승률이 올해도 들어서 상당히 무섭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수치로 지금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1월부터 2월, 3월 계속 또 4월까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3월. 3월 2, 4철이 조금 끝나고 나서는 조금 그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모든 수치를 결국은 플러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이 벌써 4월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4, 4분기 중에 한 분기가 지난 거죠. 한 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향에는 실질적으로 전세 물량이 자꾸 줄어드는 영향도 있습니다. 이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 월세화가 가속되면서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 전세 가격 상승률이 여러분들의 투자 시장의 수익률을 좌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매매 가격과 마찬가지로 147개의 시군구를 살펴본 결과, 어, 가격 상승한 지역이 무려 103곳이 증가를 했고요. 하락한 곳은 15곳만 증가를 했다. 즉, 상승한 곳이 월등하게 증가를 했다. 특히 보합도 상당히 줄어들었죠. 3월 대비. 그래서 이 가격 상승률이 과연 5월, 6월에는 어떻게 변할지 이러한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매달 짚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수익을 말하다만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 꼼꼼히 시청을 하시고 체크만 체크를 하신다라면은 이런 변동률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전세가격 장기 추이입니다. 장기 추이를 보시게 되면 어, 매매가격과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죠. 단 매매 가격과 조금 틀린 향상은 2010년 이후, 10년 이후에 그래프의 우상향 곡선이 상당히 가파르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과연 이, 이 끝이 어딜까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면이 있는데 당분간은 이 추세는 지속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월세 전, 세 월세화로 인해서 물량이 상당히 가수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전세가가 3억이었다. 3억이다. 라고 치면 이제는 이3억을다안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임대인들이 2억 을 하다못해 부정금 2억 받고 나머지 1억에 대하세는 월세 전환율에 따라서 50만원에서 70만원의 월세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2억 5천 받고 5천만원에 대해서 다만 2, 30만원이라도 월세를 받겠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앞으로 이전세가격의 장기적인 추세는. 더욱 더 가파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 조심스럽게 예측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옆에 있는 그래프는 매매 가격과 마찬가지로 막대 그래프는 전월비 대비, 전월비 대비한 거고 전년 동월 대비한 것이다. 그래서 매매 가격은 전년 동월비와 전월비 대비의 간극이 조금 높, 넓었다라면 어, 이 임대 가격은 간극이 상당히 그렇게 넓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강북구랑 강남구 마찬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중랑구와 마포구가 가격 상승이 높았는데요. 어이참달릅니다이 중랑구가 가격 상승이 높은 거와 마포구가 가격 상승이 높았던 것이 약간 다른 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래서 이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포구는 도심이죠. 도심과 가깝다 보니까 출퇴근 인구의 증가, 즉 실질적으로 직주근접의 직주 근접을 활용하기 위한 인구의 유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반면 이 중랑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실거주 시장이죠. 실거주 시장이면서 사실은 경기권과 붙어 있습니다. 경기권과 붙어 있다 보니까 이 경기권에 지금 지금 여쪽에 지금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죠. 이 신도시 개발되고 있는 곳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가까운 이쪽 지역으로 많이 이동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즉, 이곳은 이탈자들이 들어온 곳이고, 향후 이탈할 수 있는 수요자가 들어온 곳이고, 이곳은 이탈할 수가 없는 수요자들이 들어온 곳이다. 이것은 앞으로 3년, 그러니까 전세가 만기가 되는 2년 뒤, 4년 뒤, 6년 뒤에 전혀 다른 시장의 결과물을 갖고 온다라는 것을 이런 이런 수치가 높아지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보면 확실히 알수 있다. 즉, 투자의 확실한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쪽에서는 영등포구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고, 강동구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강동구 같은 경우도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상당히 늘어났고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중공업적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것도 직주 근접을 이용한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젊은 층 세대들이 유입이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서구나든가 남동구 주로 어 신도시와 가까운 쪽또 공단과 가까운 쪽들의 인구 증가에 의한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과천은 재건축이 원이다. 과천의 가격 상승은 매매가나 임대가나 그냥 재건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안양 동안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였는데, 이 안양 동안구의 가격 상승 여력은 우리 지밸리라고 아실 겁니다. 디지털 밸리그 산업단지야. 서울의 산업단지의 인구들이 이쪽까지 갔다. 왜? 광명, 바로 옆에 있는 광명이 사실은 그 배우 주거지 역할을 했거든요. 광명시조차 가격 상승이 높다 보니까 조금 더 가까운 동안구까지 몰려갔다라는 것. 참 재미난 현상을 여기서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분당구라든가 단원구는 가격 하락 여력을 좀 보였다라는 것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가격 동향 전세 가격 추이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조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그래프 수치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장 같은 경우는 수영구와 연재구 마찬가지로 연재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이주 수요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에 있어서는 가격 하락률을 조금 보이는 지역 보합이라든가 가격 하락을 보인지역이 나타났다면 임대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지방 시장도 아직까지는 강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격 증감률 마찬가지로 그래프 상태 보시면 되겠고, 아, 전세 가격과, 아, 그러니까 매매 가격 그래프와 전세 가격 그래프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간극의 높, 넓고 낮음을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지방입니다. 기타 지방, 아무래도 경북이나 충남, 인구의 이탈이 조금 있었던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가격 전세 가격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형별 증감 추이,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독 연립, 그래프가 사실, 여기서이그래프는 여러분, 수치도 중요하지만, 같이 가고 있느냐, 따로 가고 있느냐를 사실은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그래프에서는, 결련적으로는 같은 모양을 그리고 있다는 라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음, 이 소형주택의 상승률이 아파트 못지않게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라 것을, 이렇게 전체적인 통계로도 볼 수가 있으니까, 어, 이제는,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특히 주거용 상품을 투자함에 있어서 아파트만 고집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대체 상품도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분로는 역시 임대시장 임대시장도 임대 시장은 그나마 중중 대형이 조금 거래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중 소형을 합한 수치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다. 특히 대형 중 대형의 가격이 오른 이유는 이중 소형과 중 대형의 가격 차가 이 거의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10% 이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가족수가 조금 많은 구성원인 경우는 오히려 중 대형으로 가면서 가격 상승을 조금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4월까지의 주택 부동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어떻게 이동, 움직였는지, 그 움직인 원인이 대략적으로 어떤 원인이 그 작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가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올랐다, 내렸다라고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른 원인, 특히 내린 원인, 그 원인에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투자자라면 내가 투자자라면 이러한 통계 수치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 말 드리면서 지금 일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 잠시 뒤에는 제가 올해 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동산 정책 꼭 짚어봐야 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올해 꼭 주목해봐야 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매번 여러 개의 카테고리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이번 지난달 4월 28일이었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또꼭 대집, 고 넘어가야 될 이런 그 주거 안전 방향에 대한 또 정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저대로 이렇게 순서를 정했던 그 순서를 조금 한번 미루고, 지난 4월 28일 발표했던 그 정책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4월 20, 지난 4월 28일이었죠.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행복주택과 유스테이의 공급을 확대를 할 것이고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를 할 것이고 이로 여기에 민간참여 공급과 또 주거비 지원 또 주거지원 기준을 합리화 하겠다라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될 이것은 임차 시장에 머무는 사람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자도 꼭 살펴봐야 될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정했던 순서를 조금 무시를 하고 이것을 먼저 준비를 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 중공업지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번 시간 좀 미룬 만큼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한번 살펴보죠. 자 주거비 경감 방안입니다. 그러면서. 음 이번에 내놓은 정책을 보게 되면 항상 서민층만을 강조를 했다라면 이제는 중산층까지도 공략을 하겠다랍니다. 중산층도 이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를 함으로써 주거 안정화를 좀 가져오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자, 우선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의 공급 뉴스테이의 공급을 조금 늘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14만호가 공급을 했던 예정을 했던 것을 1만호를 늘려서 총 15만호를 공급을 할 것이고요. 또 행복주택 리치라든가 매입 방식을 도입을 해서 이런 1만호를 증가하는 데 있어서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당초 13만호에서 2만호가 증가된 15만호를 늘리면서 여기 이곳에서도 토지 지원 리치를 도입을 함으로써 사업을 조금 더 원만하게 원활하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유형도 조금 다양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보편적으로 공공임대가 사실은 전세보다는 월세가 조금 많거든요. 그런데, 전세임대를 약한 1만 호 이상을 공급을 하면서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조금 꾀하겠다라고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대학생과 청년 전세, 또 이거 임대, 뭐, 전세를 뭐, 확대 개편하겠다라는 것, 아니면 뭐, 창업지원주택을 또 도입을 하겠다, 새로운 정책을 조금 도입,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신혼부부의 매입임대를 도입하겠다. 즉 매입임대 중에서도 신혼부부한테 공급되는 물량을 조금 늘려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 실버 주택도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노인 거주 세대에 대해서. 어, 이런 실버주택을 좀 공공 실버주택을 확대를 함으로써 노인들에 대한 주거 공간 안정화도 꾀하겠다라는 정책입니다. 그 공공과 민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인데 이제 재미난 것은 이제 집주인의 리모델링을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즉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해서 이 리모델링을 한 집을 LH 위탁 기관에 맡겨서 임대할 를 경우 어, 어떤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정책인데요. 이것을 기존 400, 4 0호에서약 천호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리모델링만 했다면 이제는 매입 방식, 새롭게 내가 매입을 하는 주택도 해당이 포함을 시킴으로써 이 늘린 이 수량을, 이 절대량을 늘림에 있어서, 어, 그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공공임대리치를 확대를 해서 약한천호 정도를 기존보다약한 7천호 정도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근로자 임대도 활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인프라를 개선을 하는데 어, 전문 주택 임대 관리 업체를 육성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 우리가 임대시장에서, 임대시장의 참여자들은 사실 임대주택의 적정 가격이라든가 임대주택의 양을 잘 모르다 보니까 실제 정보를 파악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전문화시킴으로써, 즉, 선진국처럼 전문화시킴으로써 좀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임대계약 단계별 또 가이드라인도 만들었고요. 또 통계 인프라를 개선을 함으로써 쉬운 접근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또 주거 지원을 기준, 주거 지원 기준을 합리화시켜서,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강화를 하겠다. 이 모든 것이요. 그래서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해서 최종적으로 서민과 중산층 무주택가구의 주거안정을 달성하겠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매매시장에, 매매시장에 매매 뛰어들기가 싫다. 나는 그냥 임대시장에 머물고 싶다. 만약 이렇게 생각을 가지신다라면, 이렇게 새롭게 공급되는, 공공에서 공급되는, 임대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시는 것도 조금 더 주거비를 경, 주거비를 줄임으로써 다그 줄인 주거비를 활용을 해서 내가 다, 다른 곳에 뭐 투자 재원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든가 아니면 내 다른 비용으로 충당을 할수 있는 길을 또 하나 마련해 볼수 있다라고 파악을 하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행복주택 공급 확대라 공급 방식 다양한데 자, 현재 이 부지를 일단은, 어, 현재까지 11만 호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론적으로 기동함 그래서 공공에서 어떤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사실은 뭐냐면 그 최종적으로 그 공급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결국 부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급량을 채우지를 못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부지를 확보를 함으로써 이 당초 공약했던 예정했던 공급량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런 주택들이 해당 지역에 그, 이런 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가 해당 지역에 확정이 되는 지역들은 그 지역의 임대차 시장이 반드시 어떤 변화를 이룰 것이다. 그 변화가 그 지역에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를 살펴본다라면 투자자들은 그에 따른 투자 패턴의 변경을 새롭게 강구해 볼, 대책을 마련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어, 임대시장에 머무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어, 투자자들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급 방식의 다양화 추진해서 주택 리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주택 리치를 도입을 해서 즉 LH나 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리치에 임대를 한다라는 것이죠. 리치에 임대를 해서 공급량을 늘리겠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사실 큰 영향을 받는 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공급을 하겠구나. 즉이 공급이 그냥 공약에 그칠 것인지, 그냥 계획에 그칠 것인지,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런 어, 방식이 어떻게 되냐에 느 따라 그를 거 지켜봄으로써 확실히 알수 있다, 판단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혼부부나 대학생 수요 맞춤형 공급인데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신혼부부나 대학생 수요는 결국 뭡니까 젊은층 세대거든요. 특히 요즘 이제 주거 시장에서도 젊은층들이 차지하는 비율 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또이 젊은층들이 어떻게 이동하냐에 따라서 <laughs> 그 지역의 가격 성성이 조금씩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이런 뭐 젊은층 주택을 늘리겠습니다 했으면 거의 대부분이 원룸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투룸형 주택 비율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뉴스테이도 2만 호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자 13만 호에서 15만 호로 2만 호를 확대를 한것 하는,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는 뭐냐면 어, 사업 부지입니다. 사업 부지를 확보하겠다. 즉 이것 또한 행복주택처럼 공급량을 확실히 맞추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테이 2만 호 확대도 결국은 현실화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다. 그래서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나 기존에 기존에는 당초 예, 예측했던, 예상했던 또 공급량을 확정했었던 그런 계획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었다라면은 앞으로는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제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aughs> 자, 그로 인해 또 리치까지도 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리치를 도입을 해서 결국은 이런 채권 발행 등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겠다. 결국은 땅을 살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는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규제합리하면 규명 지원 강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을 막 어떻게 뭐 개동하는 마음대로 전용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이제는 모든 시설 설치를 허용을 함으로써 이러한 지역들에도 이런 뉴스테이가 공급되도록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행복주택이 들어서고 뉴스테이가 들어서는데 어 투자자인 내가 이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개동하는 혹시라도 생각을 하셨다라면 이제는 아이 내가 생각했던 지역에 만약에 이것이 들어설 예정이 발표를 한다라면, 이제 다양하게 유형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구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어, 서울 독산지구입니다. 독산지구 같은 경우는 중공업 지역이죠. 특히 퇴근에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군부대 이전 부지에 민간에서 대형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어 두고 받았던 그런 지역인데 아무래도 이 지역이 서울에서 유일한 그 국가 산업단지죠. 지벨리가 포진돼 있다 보니까 상당한 그 직주근접을 갖춘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자 상당히 많은 곳이고 실제로 공급도 많이 이루어졌죠. 중공업의 특성을 살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공급을 하겠다. 그런데, 절대량 상당히 작습니다. 1,500세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50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역에는 이 1,500세대의 뉴스테이가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이 임대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작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만약에 내가 공략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면은, 이 공급량을 봤을 때,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양주 진건지구인데요. 남양주 진건지구 같은 경우는 녹지 지역을,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를 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한 5,700세대가 들어가요. 약 5,700세대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럼 결국은 이 신도시, 신도시 쪽, 이 다산신도시 쪽인데, 이 다산신도시 쪽에 이게 들어가는 건데, 자, 신도시 쪽에 5,700세대의 유스텔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신도시니까 반드시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이 들어가겠죠. 오피스텔 들어가는데 이 숫자가 지금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뉴스테이가. 그러면 오피스텔의 임대가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뉴스테이는 보편적으로 시세 60에서 70% 수준 으로 공급을 하니까 임대가를. 그러면 이 지역에 만약에 신도시 내에 오피스텔을 내가 투자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다. 거기서 월세를 받을 목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이 5,700세대가 실질적으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 여기 이쪽 지역에 만약에 계획을 하고 계시다 라면은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세 세 곳이 마지막 곳인데요. 어, 구로고척동입니다. 고척동은 어, 이곳에 어떤 곳이냐면, 여기 그 구치소가 있던 곳이죠. 그 영등포 구치소가 실질적인 고척동에 있었습니다. 영등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어디로 이전했냐면, 그 구로군에 있는 그 천왕동으로 이전을 했죠. 그 천왕동에 택지 개발지구 조성을 하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지금 다 비어 있어요. 이 교정 시절이다 이전을 하고,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이곳을 민간한테, 원래 매각을 할 계획이었으면서 민간 개발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입찰자가 없어요. 입찰자가 없다 보니까, 이곳을 이렇게,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이어 그래서, 이곳에 약한 1,800호 내외의 임대주택을 짓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뉴스테이를 짓겠다라는 것인데, 어, 이 지역은 아무래도 소형주택에 대한 음, 어떤 임대시장이 활성화된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1800호가 공급이 된다고 해서, 지역에 어떤 그 큰, 아파트의 임대시장을 흔들만한 그런 지역은 그 호지는 아니고, 오히려 이 1800호만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복합시설을 짓니다, 이곳에. 상업복합시설을 짓기 때문에, 지역에 좀 개발이 조금 더 가속화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지역이 가서 보면 상당히 조금 노후가 많이 됐고, 상업시설 상당히 부족한 곳이거든요. 이지역의 대형 상업시설이 같이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특이하게, 특이하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이 확정이 됨으로써 지역 개발이 조금 가속화될 확률이 높아졌다. 만약에 실거주 시장으로서 이 지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이런 지역은 들어가셔도 특히 이 이 개발이 되는 이 교정시설과 인접한 지역에 좀 노후된 아파트도 조금 많거든요. 저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파트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은 실거주 차원에서 접근을 해도 어차피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그 판단이 조금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되는 것이 어떻게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공급되는 것과그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판단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꼭 내가 맞는 이런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 이왕이면 항상 전문가들과 같이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파헤쳐 나가시면 좋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공공재질 공급 확대 유형 다양화인데 이렇게 어,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은 사실상으로는 지금 이런 공공 임대 물량을 한 1만원 정도 확대를 한다고 라 해서 뭐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킨다거나 그렇게 단기간에 이 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임대 시장에 머무르는 것은 뭐냐면 무주택 서민들이 많이 머무르는 것이고 주거비 부담 능력이 조금 낮은 층이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즉 별개의 시장이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아파트 시장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의 전세 가격인데 아파트의 전세 가격보다. 전세 가격을 잡기다, 잡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공급됨으로써 어떤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냐면,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들이 있습니다. 좀 노후된 단독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영향을 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임대주택 1만원 공급 확대. 앞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해주, 되겠고요. 자,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 전세임대로 확대 개편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존에는 대학생 전세임대라는 것은 대학생이라는 수요를 한정을 했죠. 근데 이제는 청년 전세임대로 확대 개편을 함으로써 청년들, 즉,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내가 보편적으로 청년 그러면 대학생부터 한 25, 26세까지를 포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 어, 이런, 그,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혼부부 뭐, 매입임대 위치 도입은, 실제로 뭐, 신혼부부 당사자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기금이 리치를 설립해서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런 조건을 가진 수도권과 강령시 인구 10만 이상의 시에 있는 150세대 이상 단지에 뭐 3억 이하짜리 전60 이하 아파트를 이렇게 도입을 해서 그 리치를 설립을 해서 리치로 인해서 리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요. 그 그러니까 자금 투자를 받아서 확보를 하고 그거를 신호부에 공급하게 다시 공급 방식의 다양화를 내비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 이거는 이제 공공 실버주택. 그동안 사실 도심권 내 실버주택들이 거의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무한 상태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은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과연 도심권에, 도심권에 얼마만큼 공급될 것인지 상당히 보시긴 해야 되는데, 뭐, 위례나 분당, 뭐, 수원, 강교, 뭐, 세종시는 이렇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하는데, 막상 이것이 실제로 공급됐을 때또 도심권이 아닌 외곽 지역에 공급이 된다라면, 어, 이것은, 조금 더 실패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보이신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결국적으로 항상 이겁니다. 이 정책을 쭉 살펴보면은 확대를 하겠는데 이제는 민간 참여를 통해서도 확대를 하겠다. 즉, 민간에서도 공공임대리치를 통해서 10년 공공건설임대를 공급을 해보겠다. 즉,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공공성을 띈 것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 양을 조금 늘려보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임대 형식이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확대인데 이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죠. 특히나 노후된 단독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번 정책에서 가장 눈여겨봐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를 집주인 매입 임대로도 확대를 했다. 즉, 지금까지는 뭐냐면 노후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계량을 해서 LH 의 위탁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뮤지텍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뭐 저리 지원, 그니까 대출금 리 상당히 낮춰 줍니다. 1.5%인가 2%, 1.5%에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대출 금리가. 그래서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임그 대출을 받아서 내가 내 집을 새로 고치는 거죠. 고쳐서 임대 또한 내가 직접 임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LH에 맡깁니다. l h 맡겨서 LH가 위탁 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내가 비용만 주게 되면은 내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내 주택을 임대 운영을 해주겠다라는 정책이거든요. 상당히 괜찮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어, 기존에는 그냥 현재 보유한 사람만이 내 집을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했을 때만 해당이 됐다라면 이제는 집주인이 매입입니다. 지금, 매입, 지금 매입을 해서 이것을 도입을 해도 해당 조건을 충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매년 뭐, 2016공급기총 400호 중에서 지금 공급 실적이 약한 80호가 모집이 됐고, 또 2차 시범 사업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이죠. 16월 5월. 지금이니까 지금 2차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총 320호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이것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 음,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노후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 아직 이 정책을 잘 몰라 모르고 있었다 하신다면 LH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또 이렇게 단독주택만 해당이 됐다라면, 이제는 다세대주택도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것이나, 즉, 다세대주택을 매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수리를 해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기금 지원을 확대를 합니다. 집주인 리모델링과 동일한 연1.5% 금리로 지원을 하겠다. 즉, 매입인데 매입 자금을 신설, 신설을 할 거고요. 당연히, 종류가 달라졌으니까 새로운 것이 도입이 됐으니까 신설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출 금리는 1.5%로 상당히 낮은 금리로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눈여겨 볼 것이 매입 대를 매입 자금에 있어서도 호당 약한 8천만 원까지는 매입 자금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꼭 눈여겨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잠깐, 제가 지금 지나친 부분이 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 이, 리모델링을 해서 매입, 공공임대로 제공을 할 경우에, 중공공임대주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이것을 공급을 한다라면, 은 세제 혜택도 다양하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취득세 면제라든가 재산세 감면또장후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부 특별공제를 양을 좀 최대 늘려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세제 지원까지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수익률도 높이고 내 재산의 가치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번 정책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노후 단독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요즘 상당히 고민이 많죠 특히 역세권의 범위를 조금 벗어나 있다거나 상업시설과의 접근성이 조금 즉 편익시설과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에는 노후되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안 들어와서 공실률이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해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버팀목 대출 지원을 강화를 하는데 자 대출 금리를 인하를 합니다. 특히 신혼급 부부 같은 경우는 우대 금리까지 적용을 해서 금리를 자꾸 인하를 해줘서 결국은 이런 그 주거비 주거 안정화를 조금 꾀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은 사실적으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조금 반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사람들을 자꾸 임대 시장에 머물게 함으로써 자꾸 임대 시장에 머물게 하는 거죠. 왜 정부에서 낮은 대출 금리를 활용을 해서 임대 시장에 머물게끔 하니까요. 그런데 이 지원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임대가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결국은 이런 주거비 지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임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부 공공자금 지원이 늘어난다. 이거는 당연히 임대가격 상승을 유발을 하는 것이고, 임대가격 상승이 유발된다는 라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투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한의 방법이고, 또는 이미 투자를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임대가 상승으로 인한 내 수익률, 수익, 내 재산의 가치 상승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구조를 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사실 큰 틀로 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신혼부부들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금리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책인데, 어, 이런 정책이 제가 지금, 그, 시간 관계상,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어디서 이 꼼꼼한, 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싶으시면은요, 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어, 보도자료로 싹 이거를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시면은, 이런 세부적인 수치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월세, 뭐, 월세세 공제 활성화 추진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자, 월, 임차인들이 월세 세액 공제를 활성화를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즉, 임차인들이 지불하는 월세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역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다주택을 가지고 지금 세금을 안 내면서, 특히 임대 사업자도 안 가지고 계시면서, 월세를 받고 계신 분들은, 저것이 결국은 화살에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임차인들이 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하신 세원을 어디선가 확충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숨어 있는 이런 세원을 발굴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안 하고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해서 세원을 자꾸 찾아내겠다라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특히 어떻게 내가 세테크를 하는 것이 현명하게 세테크를 하는 것인지를 더욱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쓱 지나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여러분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이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거지원 기준을 합리화하고 전달체계를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2022년까지 소득 5분 이하 무주택가구에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리에 대한 기준을 연내에 수립을 하겠다, 즉 올해 수립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저 입주가는 주택 가격 지도도 구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 지금, 여러분 혹시 작년에 이게 개설이 됐는데, 마이온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인, 거,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마이온 검색을, 그 포, 포털을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임차 가격 수준에 따라서 지역별 입주 정보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해당 지역에 지금 임대주택 건수가 몇 건이 있는지 그 가격이 어떻게 지금 정보가 제공이 되는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꼭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맞는 주거지를 선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욱더 꼼꼼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실 분들 다시 한 말씀드리면 마이홈 포털입니다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지도까지 보시면서 파악을 해볼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추진 일정입니다 원니원니 이런 공급 계획 계획이 아무리 중요해도 추진이 돼야겠죠. 이런 추진 일정 또한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대부분이 올해 하반기에 다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반기 에 마무리를 짓겠고 다 거의 대부분이 올해 다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국은 행복주택과 유스테이가 올해를 기, 정,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또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주택임대차 시장의 인프라를 개선을 하겠다 특히 어, 민간 임대 특별법을 또 시행령 개정을 해서 올해 11월 개정을 해서 어, 전문화된 주택임대 관리업을 육성을 하겠다 이제는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임대 관리업까지 육성을 하겠다라는 것은 앞으로 주택 임대 관리업에 대한 민간 업체도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겁니다. 내가 보유한 주택 스스로 관리하려고 자꾸 머리 쓰시고 하다 보니까 더 복잡해지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는 저런 주택임대 관리 업체가 생기면 그 업체에 위탁 관리를 맡김으로써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 제도나 관행 개선 등도 보시기 되면 올해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 여러분들이 꼭 살펴봐야 될 정책 중에서 지난 4월 28일날 발표를 했던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도가 도입이 되고 실현이 됐을 때 실제로 시장은 변화를 하거든요. 이 변화하는 시장이 내가 임차 시장에 머물고 있는 수요자라면, 또는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아니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 예정자라면, 이러한 정책을 꼭 살펴봄으로써 내가 가야 될 지역, 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지를 알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조금 더 자세하고 꼼꼼한 이런 설명들은 어, 제가 매주 목요일 날마다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이 세미나에 오시면은 이러한 부분들, 정책의 세미한 부분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이런 정책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고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내가 운영을 하는 것이 최대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부족한 부분들 제 세미나에 오시면은 충분히 제가 충족시켜드리도록 하면서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